딴딴. 오, 뭐야, 뭐야. 아, 그만 소리 들려. 탑에서는 스포니가 만든 저기서부터 잘 도망쳤군. 하지만 저만하지 말라고. 스포니는 내 편이니까 너희는 꼭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러면 누구도 나한테 간섭을 못해. 내 말 들었어? 누구도 못해. 응? 아버지? 아빠. 아빠 지금 제가 바쁜데요. 아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숙제를 다 했어요. 거의 다요. 아, 네, 분리수거로 다 했어요. 분리수. 알았어요, 아빠. 레빗이 좀 빡 화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뺏기만 한 거구나. 가자, 스퍼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마리오와 저 멍청한 녀석을 물리치려 해야지. 아빠도 자랑스러워 할 것이야. 여기는 보스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스테이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 2-3 오아시스의 소호자입니다. 일단은 빨간 거 누르면 아무도 효과가 없죠. 이거는 하나의 퍼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 이걸 이동시켜가지고 이 정체보는 브록을 밖으로 가운데로 보내면 되나? 이거? 얍? 얍? 가운데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아니야, 가운데 맞나? 일단은 뭐 가운데 빼고는 없겠죠. 지금은 크게 보이지도 않고 일단 가운데로 이동. 아, 저기 빨간색에 위치하는 거구나. 그럼 가운데로 이동하지 말고. 어, 노노노.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죠 저게? 두 번째 가운데. 그럼 이렇게 하고 따따따 가자. 눌러주고 그러면 위치 수정돼가지고 앞으로 쭉 쭉 쭉 됐다. 그럼 빨간색 작성해가지고 열리죠. 그러면 다시 눌러줘가지고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로 이동할 수 있네. 일단은 이쪽은 뭐 있을 법한데 이렇게 아무도 없네. 아, 전 뒤에서 와가지고 쇼트커튼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고. 자, 다음 스테이지. 오 마이 갓. 수박? 수박? 와, 이제 폭탄맨이 왔네. 힐? 아니, 너 방금 너 죽이려고 했다고. 자, 도우미. 아, 폭탄은 얘 기술이 아니구나. 그러면 뒤에 있는 도우미 한 명? 자, 도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대단한 사람급은 아니지만 전문 치유사 같아요. 그리고 무기 피해가 대단하지 않아가지고 슈퍼 이펙트를 발동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일단은 지금 맥 상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자, 여기에 아니야, 이건 루이지를 이동하는 거다. 루이지가 기본적으로 쓰나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밟아가지고 이쪽 뒤. 좀 개인적으로는 얘보다는 얘를 더 싫어합니다. 근데 죽일 수는 있을까? 왜냐면 제가 실드를 갈아가지고. 아무튼 파이어. 아, 되겠다. 그리고 실드 바바바. 얘는 점프 해가지고 이쪽으로 점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충분히 죽일 수 있죠? 야호. 파이어. 그리고 이제 마리오랑 루이지의 스킬 둘 다 발동시키겠습니다. 왜 발동시키냐 하면 어? 아, 이것도 죽일 수 있구나. 아우흐.
일단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피치를 때리겠지? 아하, 아 얘네들 진짜 머리 좋아요. 인공지능이 하나. 이건 무조건 맞는 거구나. 타겟팅이. 자, 이러면 저절로 잡아줬어. 절대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아, 제일 싫다. 어? 너도 때리니? 우와. 아니, 방금 걔가. 아, 제대로 쓴 거 없네. 쩐다고 느꼈던 게, 벽 파괴 수지가 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어디다 가지? 일단은 이렇게 가가지고, 점프. 한 명, 두 명의 발판이 돼주고, 그거는. 어, 튕겼다. 오, 나이스! 와, 진짜 잘했다. 튕겼으면, 이거 밟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딱 예상한 그대로. 저기서는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아, 됐다. 파이어! 날라가가지고, 저거를 무조건 때려줍니다. 오하, 이쪽으로 나오네? 그러면. 아, 이렇게 밟고. 어디로 갈까? 여기가 낫겠네, 여기가. 여기 지금 치유사밖에 없으니까. 나란. 맞진 않은데, 그래도 벽은 파괴해놓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벽이 좋아가지고. 한 명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안 막. 아, 근데. 와. 화상도 좋다. 아, 저도 저거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신 있는데. 아무튼. 밟아주고. 뭐, 대놓고 때려야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감옥이 뭐 방어력이 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방어력은 크게는 없고 그게 있네요. 그 뭐라고 하지? HP? 예, 피가 좀 많네요. 일단 저거는 정확히 좋았다. 자, 이렇게 전투 완료! 완벽하게 깼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제 후방으로 가는 얘를 맨 처음에 보내는 게 이 저기에서 하는 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배워가는 것 같네요. 일단 이쪽은 또 못 보내나? 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번에는 좀 숨겨진 요소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를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어? 키나피오! 마리오 모자도 있네? 너 맨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와우,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피노키오는 또 길을 잃었다니깐요. 근데 일본인 거 알자. 어, 그랬어요? 어쨌거나 피노피꺼를 찾으러 가요. 쉽진 않을 거예요. 저 앞은 정말 무서운 곳이거든요. 하지만 키노피코한테 무사히 데려다 준다면 이번에는 진짜 큰 보상을 드릴게요. 하... 우와, 뭐야? 마리오 레벨? 아니 너무 이상하게 벌었잖아. 어떻게 저렇게 벌지? 아무튼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가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퍼즐에 좀 약해서요. 하지만 갖고 싶지 않는데 왠지 걔가 폭탄의 역할을 좀 줄 거. 유후. 아,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면 된다. 오케이, 알았어.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옮기면 되는 건가? 어? 쉬운데? 아닌가? 왜요? 어? 뭐야? 왜 이동 못해? 어? 아, 막혔구나. 근데 이거는 숨겨진 요소부터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어? 저거를 빨간색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저걸 어떻게 저 위치를 하지? 아, 됐다. 아, 알 것 같네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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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나? 아, 의미하네. 원래라면 여기서부터
아, 이쪽 다 이용해서 되네.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되네. 저기를 어떻게 곧닦고 오존시키지? 그냥 밟으면 되는 건가? 저 밟으면 어떻게 되지, 일단은? 효과가 없네. 저거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이동하실 것인가?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빠잉! 그러면 혹시 이것도 안 되지?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마리오를 녹여 보겠습니다. 뭐야? 아, 피노키오가 찾아 주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냥 회수만 한 거고. 참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쭉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하는 얘들은 누구일까요? 자, 키노피오 호이. 아, 호이 하면서 하는 거야? 와, 신기롭다. 자, 피노키오를 보여줘요. 피노키오는 무장 해제 상태라 공격은 못하고 이동만 가능해요. 어떡하지? 일단 전투 준비를 해가지고 저기 어디 있는지.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여격의 자세를 딱 취한 거 아니야? 아이, 일단 알겠습니다. ZL. 쓰고. 아니면 이거 피노키오도 이동은 가능하나? 아, 이동은 가능하구나. 그러면 마리오를 얼마나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에 하고 피노키오가 이동을. 허허, 범위 짧은 거 봐. 진짜, 싫어. 너무 짧다, 진짜. 자, 그러면, 뭐, 이런 데라도 서 있어야죠,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루이지한테 위협이 되는 얘부터, 하나씩. 아깝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어? 점프도 안 돼? 아, 진짜 무능력자 그 자체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고기만 패를 만들어주는 것 빼고는 없겠죠. 어떻게 해 이거. 죽어라. 아, 가비. 그리고 방패. 그리고 방어. 일단 상대도 진짜 의도적으로 키노패를 때리는 것 빼고는 노골적인 상대를 먼저. 아우, 의지도. 가만히 있으라고! 자. 와! 와, 진짜 의도적으로 때리네. 가만히 있으라고! 와, 루이지가 위치가 좀 애매하군. 아, 점프 못하는 게 너무 커요, 지금. 이렇게 맞고. 일단 루이지 저 위치는 좀 이동하겠습니다. 위험하네 저기. 그리고 와, 저 큰 건 뭐야? 아, 머리 아파. 언제 나왔다 저거는? 아무튼 이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안돼, 죽었나? 바이바이. 으아, 몰랐네. 이건 밟을 수, 아, 얘는 밟을 수도 없어. 아하, 진짜. 아, 이거 차려면 조금만 저절했으면 됐는데. 일단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이니까 안 닿죠? 일단 저 대형은 그냥 웬만한 무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은 거라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자, 그러면 아니면 피노키오가 안쪽에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와, 너무 이 인위적인 설계 너무 짜증난다 이거.
일부러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막겠습니다.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때리진 않겠습니다. 때리면 또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 뭐라 하니까. 아야. 자, 그리고 이제 피노키오만 안 죽는구만 빌겠습니다. 왠지 안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와우, 힐러까지 오네. 의도적으로 키노피오를 할 때 진짜 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저 얼음을 갖고 있는 그 몸 저기 있잖아요, 제가 160을 한꺼번에 때리지 않는 이상은 안전한 것 같아요. 죽나? 150? 와, 죽었었네? 말해도 죽인다? 아니구나. 일단은 게임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존심을 자존심이 졌죠. 이거는 다시 한번 와가지고 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완료. 으흐, 폰은 진짜 안 좋다. 자, 일단은 호위는 성공했습니다. 오아시스에 쏘자. 미안해. 15? 어쩔 수 없다. 인정.